4세대 산 사람들 그만 좀 놀립시다. 1년 잘 썼으면 됐지 않나요? 이제 다들 그만 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기존 4세대 아이패드 프로가 토사 9패드가 되었냐, 5세대 아이패드 프로가 얼마나 좋아졌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언박싱 이후 테스트를 해봤고, 과연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 4세대 차이점 완벽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생각과는 이 결과를 보시면 좀 많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걸요. 첫 번째는 당연히 디자인부터 비교를 해봐야겠죠. 실제로 디자인은 큰 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테크충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디자인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두께는 5세대가 살짝 더 두껍고 무게도 약 4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보통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에 비해 5세대는 조금 더 두꺼워지고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본 결과 스피커의 구멍이 달라 졌습니다. 4세대는 스피커 구멍이 더 많아진 것에 비해 5세대는 스피커 구멍이 더 작아졌고, 대신 5세대의 스피커 구멍은 조금 더 크게 디자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5세대는 5G가 들어가면서 유심의 위치도 살짝 변경되었고, 5세대는 상단과 하단 안테나띠가 대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전면 카메라 홀도 5세대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트로트 센서도 상단 카메라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2.9인치형을 이번에 처음 써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다 보니 화면 중간을 눌렀을 때 약간 디스플레이가 눌리는 낭창낭창한 느낌이 났는데, 요거는 4세대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갤럭시 탭이 더 단단한 느낌이랄까. 이건 아이패드에서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1인치를 썼을 때는 좀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12.9인치로 하면서 좀 낭창낭창한 느낌이 나는.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입니다. 4세대와 5세대와 가장 큰 변화점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게 변했죠. 둘 다 일반 상황에서는 최대 600니트의 밝기, HDR 컨텐츠에서는 5세대만 피크 16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니 LED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살짝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미니 LED가 적용된 5세대의 명암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명암비가 뚜렷한 영상을 봤을 때 4세대는 안부가 완전 블랙이 아니라 백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을 해서 좀 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에 비해 5세대는 완전 리얼 블랙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두운 상황에서 영화 계열의 영상을 보면 아이패드는 비율 때문에 레터박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경계에서 오는 리얼 블랙의 차이가 꽤 컸습니다. 비교해보니 밝은 환경에서도 꽤 화질의 차이는 존재했고, 어두울수록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특히 HDR 영상에서 안부와 하이라이트 부분의 표현력이 5세대가 훨씬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니 LED가 적용되면서 로컬 디밍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쉽게 말해 기존 LCD는 백라이트가 켜지면서 전체가 밝아졌다면, 미니 LED는 백라이트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면서 색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만 백라이트를 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5세대가 1만 개의 미니 LED를 넣으면서 이제 OLED가 부럽지 않은 명암비를 가지게 되었죠. 여기서 OLED는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기 때문에 미니 LED는 LCD와 OLED의 중간 단계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OLED의 단점인 번인을 해결하면서 의미 있는 명암비를 구현한 것이 미니 LED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블루밍이라는 이슈가 생겼는데,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그것도 검은 배경이 많을 때 주로 백라이트가 켜지는 그 주위로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배경에서 흰색 글씨를 띄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상황을 만들어야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을 느끼기 어려웠고, 반대로 매우 어두운 환경에서 블랙 배경에다가 뭐 흰색 글씨를 띄운다면 엄청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은 바로 앞에서 보는 것보다 대각선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밝은 화면일 때 디스플레이 가장자리가 미묘하게 어두운 티가 나는데 마치 베젤의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 아이폰 녹태 이슈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거슬린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럼 얘가 OLED보다 더 좋냐고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소자 하나하나 자체 발광하는 OLED보다는 화질이 좋진 않습니다. 비록 녹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갤럭시 탭의 화면 반사는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있는 반사 코팅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갤럭시 탭은 약간 비스듬히 보면 화면과 베젤이 구분되어서 잘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는 역시 갤럭시 탭이 OLED이기 때문에 블루밍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HDR 영상을 재생했을 때 블랙의 표현은 5세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OLED를 이길 순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아이패드나 필기, 문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좋은 비율이고 갤럭시 탭은 영상을 볼 때 최적화된 그러한 비율이었습니다. 다만 아이패드가 좋아 보였던 것은 최대 밝기,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은 훨씬 더 표현력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은 두 제품을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를 하면 화면의 차이가 확 나지만 TV에서 마치 QLED와 OLED와 같이 놓고 비교를 할 때 차이가 나지만 막상 집에 가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봐도 4세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갈아탄다? 약간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확실히 OLED로 넘어가든가. 다음은 프로세서와 램의 차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어 크게 변한 것이 프로세서이죠. 이전에도 언급했던 사실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당연한 수순이었긴 한데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서 M1의 강력함을 보여줘서인지 이번에 M1이 탑재되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가 더 돋보였습니다. 프로세서는 A12Z에서 M1으로 변경되었고 게다가 애플에서 램 용량 표기를 그동안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아이패드에서는 램 표기를 공식적으로 해줬더라고요. 램의 경우 6GB에서 8GB로 증가했고 특히 얘는 1TB 이상 모델에서만 16GB의 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성능 차이는 얼마나 날까? 긱벤치의 결과는 싱글은 약 53% 증가, 멀티는 약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점수 차이는 꽤 많이 나죠? 사실 4세대도 충분한 성능인 게 동세대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교하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어떨까? 먼저 아이패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DF 로딩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파일의 용량은 705MB, 페이지 수는 12,492장. 좀 빡센 PDF를 테스트해봤거든요. 앱은 어도비의 아크로벳을 사용했는데 PDF 로딩 속도에서는 꽤 의미 있는 차이가 났어요. 만약 이보다 더 큰 용량, 더 많은 페이지 수를 연다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상을 편집할 때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앱은 루바 퓨전을 사용했고 먼저 H264의 Full HD 60프레임, 8분짜리의 색보정까지 해서 뽑았을 때 4세대는 약 3분 6초, 5세대는 약 3분 4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Full HD에서는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편집하는 H265 4K 60프레임의 1분 29초짜리, 여기서도 색보정까지 했을 때 4세대는 처음에 약 1분 54초, 두 번째는 1분 55초, 5세대는 처음에 1분 46초, 두 번째는 1분 45초가 나왔습니다. 대략 4세대와 5세대와 비교했을 때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만약 영상 길이가 더 길어지고 더 많은 이펙트를 넣게 된다면 조금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혹시 몰라 더 빡센 작업, 모든 세팅은 동일하고 8K 30프레임의 4분 42초짜리 영상, 이때는 루바 퓨전의 경우 8K 아웃풋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K로 다운 스케일링하여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약 3분 12초 정도로 한 1초 정도의 차이였는데 8K 영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현재 루마 퓨전 앱이 이제 8K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앱 로딩 속도도 좀 차이가 나네. 로딩 속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네. 그래서 루바 퓨전에서는 앱을 열 때 로딩 속도의 차이는 꽤 나지만 아마 지금 M1의 최적화가 덜 되어서인지 완전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특히 Full HD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이고 4K를 편집한다면 좀 의미가 있고 8K는 아직까지 여기서 편집하실 분들은 크게 없겠죠. 그리고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는 4세대는 2000 중반대, 5세대는 3000 중반대의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스트 루프 스코어의 차이도 꽤 나고 로스트 의 점수도 대략 1000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점수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11인치 에어 4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꽤 또 드라마틱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원신 또 플레이 해봤습니다.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기기 부하가 4세대는 높음이고 5세대는 오히려 매우 높음이네요. 아마 이게 지금 이제 기기의 최적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더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능이 더 증가한 만큼 발열은 더 증가했을까? 실내 온도는 약 25도, 3D마크로 테스트할 때 총 20회차 중에 15회차 정도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 4세대의 경우 최고 온도는 약 40에서 42도, 5세대도 대략 한 40에서 42도, 이때의 온도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추가로 인터페이스 지원도 더 많아졌습니다. 5세대는 썬더볼트 3와 USB 4를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이번에 특별히 애플이 이것을 지원해줬다라기보다 M1 자체에 내장된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M1 자체를 박으면서 오는 부가적인 기능일 거예요. 요것도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까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삼성의 T7 SSD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8K 영상 대략 25.2GB의 파일 한 개를 옮겼을 때 대략 1.5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썬더볼트 SSD로 테스트 해보면 더 좋기는 한데 이 썬더볼트 SSD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 T7 정도로 타협을 봤어요. 이게 조금 아쉽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도 타공의 개수가 좀 달라진 것처럼 확실히 음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처음 음악이 시작할 때 드럼이 착 할 때 뭐 사실 스피커나 음질에 대해서는 취향 차이가 많이 탄다고 하지만 5세대의 베이스가 더 묵직하고 드럼의 소리나 피아노의 소리, 공화감도 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4세대가 더 깔끔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얘는 MSG가 가미된 느낌 조금 있는 것 같은. 스피커는 그냥 듣기에는 5세대가 저는 더 좋게 느껴졌고, 다만 얘가 아이맥의 스피커랑 좀 비슷하게 느껴졌었는데 베이스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거기서 오는 좀 부밍이 느껴지고, 또 오래 들었을 때 약간은 5세대가 조금 더 피로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한 비교입니다. 사실 아이패드에서 카메라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없죠. 하지만 새로운 프로세서로 바뀌면서 ISP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까, 먼저 공식적인 스펙에서 HDR에서 HDR3로 변경되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비디오 녹화가 조금 달랐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봐도 5세대의 설정이 더 많죠.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고, 다만 5세대는 자동 FPS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뭐 30프레임, 60프레임 조조도 상황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고, 게다가 밖으로 나가도 5세대만 정면 감지, 렌즈 수정이라는 기능도 따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렌즈 수정은 전면 카메라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로 먼저 영상을 찍어보면 5세대의 HDR이 훨씬 더 강한 느낌입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에서 노출을 과하게, 그러니까 밝게나 어둡게 설정했을 때의 차이가 확실히 분명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700만에서 1200만 화소로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5세대에서 HDR의 표현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지금 최대로 올려도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는 부위가 확실히 5세대가 더 좋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이야기, 아이패드는 핸드폰보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편집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유저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의 차이로 갈아탈 이유, 그거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4세대에 비해 5세대가 소소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지만, 이 스펙적으로 변한 것보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체감되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크게 변한 점이라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썼는데 이것도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 이미 충분히 4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디스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프로세서도 긱벤치상으로는 대략 50% 이상 증가를 했지만, 이것도 아직까지 앱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막 엄청 큰 차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PDF나 앱에 대한 로딩 속도는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고용량의 PDF 파일을 여시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맥북 에어 M1을 써봐서인지 약간 얘를 쓰면서 돼지목의 진주 먹거리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이패드의 최대 단점이 아이패드 OS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WWDC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패드 OS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제 컴퓨팅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OS로 바뀔지 이것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가 그렇게 OS가 바뀌면 4세대도 그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까지 구입할 생각이 있다면 진지하게 맥북 에어나 아이맥에 구입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이 쓰고 있지만 아이패드는 역시 이제 태블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에 있어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만약 아이패드를 써야 한다면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만약 이제 4세대 아이패드 프로가 중고가로 꽤 괜찮게 나왔다면 얘를 중고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별 차이 없으면 무조건 5세대를 구입해야 되지만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3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신 분들이 또 승자가 아닐까? 얘랑 또 별 차이 없잖아요, 3세대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약간 우리나라는 고스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아이패드 프로 같은 걸 구입해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거, 만약 이제 프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아이패드 프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M1이나 디스플레이가 바뀌면서 뭐 기존 전작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뭐 가성비가 괜찮다는 것이지, 이 자체의 가격도 지금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M1이 탑재된 맥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패드 프로를 처음 뭐 입문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2인치 에어4 정도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어느새 아이패드가 노트북 한 대 값이 되어버렸어요.